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남해 검산 갔다가 망운산 왔어요. 여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쉽게 올 수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영두봉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높게 피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하고 바다하고 보니까 가을 느낌 무시 나지 않으세요? 와, 이곳에 가서 조망을 좀 볼 건데요. 이곳은 할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반대편 쪽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왔거든요. 가볼까요? 와, 완전 바다가 다 보인다. 와, 여기 앞에 여수공단도 이렇게 다 보이는데요. 약간 뿌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망이 다 됩니다, 지금. 멋있다. 억새 좀 봐봐요. 와, 가을 같아요. 너무 좋다. 여기가 산불 감시 초소인데, 여기 나와도 너무 좋은데요. 싱글길이래. 혼자서도 갈 수 있는,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구간이래. 야, 여기는 막힘없이 뻥뻥 뚫렸어. 너무 속 시원하다. 그래서 망운산인가 봐요, 이름이. 너무 좋다. 바람이 불어주니까 억새들이 이렇게 휘날리고 가을 꽃들이 키 작게 피었거든요. 이 길도 너무 예쁜데요. 바람만 봐도 힐링이네. 너무 좋다. 아직 억새가 다 피진 않았지만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데. 가을 속으로 점점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여기 와서 피박을 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완전 감동이었어요. 억새하고 여기 있는 조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못해 또 찾아왔어요. 여기도 그냥 가깝게 한 3시간 정도면 왔다 갈 수 있으니까 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이 바위도 보니까 입석대, 작은 입석대 같은 느낌으로 나름 멋진데요. 와,
여기도 바위 군락지네요. 바위가 없는 산에 중간중간 바위가 있으니까 기하게 느껴져요. 작은 입석대에 섰습니다. 예쁜 동산을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키 작은 풀꽃들이 이렇게 계속 줄지어져 있어요. 앙증맞게. 아, 너무 예쁘다. 아, 길이 너무 예쁘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데요? 아, 진짜 대박. 너무 좋아요. 와, 오기 너무 잘했어. 좋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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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쉬었다 가요. 아, 산수유꽃 닮았다. 아, 자세히 보면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들꽃들이 너무 많아. 너무 예뻐요. 아,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옥시 평정 같아. 야, 어, 내가 왔다고 막 반가워서 춤을 추주네. 억새들이. 아, 너무 예쁘다. 얘들 봐, 인사하잖아, 인사. 어, 넘실넘실. 저기 한 가운데 보세요. 아, 파도보다 훨씬 더 아름답죠. 물결 친다 진짜. 아, 날씨가 너무 적합하게 잘 맞는 것 같아. 아, 2시간 산행이어도 5시간까지도 있겠는데요. 아, 아, 너무 좋다. 완전 예뻐요. 아, 빛이 있으면 얘들이 정말 더 예뻤을 텐데, 날씨가 흐려도 이 정도인데, 아, 맑은 날이었으면 정말 진짜. 아, 이 영상 보셨으면 깜짝 놀랐을 건데, 너무 예뻐서. 딴 거 아니에요? 추운 거예요? 아, 저요, 광양지출이구나. 와, 정상입니다, 망운산. 아,
저기 앞에 천왕봉이 보입니다. 옆에 노고단과 반야봉도 보이고요. 광양제철이 쫙 다 보입니다. 아까는 여수 단지가 보였는데, 조금 허리지만 보일 건 다 보여요. 네, 정상석입니다. 여기 저희가 올라온 방향에서 보면 남해안의 중심 보물섬 남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망원산 786m네요. 얼마 올라온 것 같지 않아도 고도가 그죠? 제법 되네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조망들이, 조망이 잘 돼요. 여기 망원산 절축군락지 가기 전에 여기 공터 주차도 할 수 있고요. 이제 화장실도 옛날 화장실이지만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건너편 입구 쪽에 망원산 올라가는 이게 택트길에 보면 이게 모두 다 지금 철쭉군락지예요. 철쭉이 필 때 오면 상당히 예쁘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로 가면 망원산 절이 있고, 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샘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식수로도 사용되거든요. 물도 보충할 수 있고 등산에 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이제 망산 산행을 마친 건데요. 오늘은 그 망산은 특별하게, 망원산은 특별하게 안내할 곳이 따로 없어요. 쭉 따라가면 되고, 이 시기쯤이나 10월달쯤 오면 옥새가 너무 예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산행 잘 보셨어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